안녕 친구들, 루나예요. 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긴 우리 학교예요. 멋쟁이가 나간다. 농담이야, 나야. 우와, 제 일상을 보여드릴게요. 지금이 기회야. 최고의 모습을 보여야 해. 이 순간을 망치면 안 돼. 루나, 미안해. 어? 내 가방! 왜 비명을 지르는 거야? 내가 고쳐줄게. 잠깐만 기다려. 이걸 여기에 붙일게. 여길 조금 자르고 새 가방을 만들었어. 마음에 들어? 우와, 정말 마음에 들어.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정말 귀여운 가방이에요. 브라이언이에요. 자, 수업에 가야겠어요. 나중에 봐, 브라이언. 어? 안 돼! 잠깐, 루나! 오늘도 돈을 벌어볼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야. 이거 작동하긴 하나? 어? 무슨 소리지? 정말 재밌어! 어? 내 장난감 가게야. 구경해! 여기 놀이방 아닌가? 와우, 저것 좀 봐! 장난감이 정말 많아! 내 꿈이 이루어졌어!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쇼핑 시작! 우후! 이거 사야지! 이것도! 이거면 됐어! 내가 계산해줄게! 너 취향이 고급이구나! 반갑지 않은 소리야! 모두 해서 100만 불이야! 어? 정말 저렴해! 공이 너무 많아! 가격을 조금 낮춰야겠어. 괜찮아. 이건 어때? 만족해? 조금 낮네. 그 정도는 살 수 있어. 카드로 결제해도 돼? 뭐? 안 돼! 현금만 받아. 보이지? 표지판이 있어. 문제없어. ATM을 쓰면 돼. 내 번호 보지 마. 비밀이야. 잠깐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동전도 필요해. 아, 이 정도면 충분해. 그 장난감은 내 거야. 여기 있어. 와, 정말 멋졌어. 어떻게 만든 거야? 이리 와, 알려줄게. 판지만 있으면 돼. 먼저 홈을 스케치해. 그런 다음 잘라내. 다음은 작은 정사각형의 판지가 필요해. 홈을 잘라내. 이렇게. 끝부분에 접착제를 발라. 너무 많이는 안 돼. 그런 다음 홈에 가로질러 붙여. 마르는 동안 ATM 카드를 만들어. 흰색 폼 조각에 색을 칠해. 잘 맞는지 확인해야 돼. 안팎으로 움직여야 돼. 잘 된 것 같아. 만족스러워. 이제 판지를 뒤집어. 작은 사각형의 판지가 하나 더 필요해. 폼 가장자리에 붙일게. 끝까지 계속해. 그리고 제자리에 붙여. 좋아. 이제 큰 카드 조각이 필요해. 튜브로 말아. 끝에 작은 부분을 남겨둬. 그런 다음 그 위에 풀을 칠해. 여기에 풀을 한 줄 바를게. 튜브를 밀봉해. 살짝 누를게. 그런 다음 판지에 꽂아. 여기에 사각형을 하나 더 붙일게. 이제 상자를 만들어야 돼. 한쪽에 큰 판지를 붙일게. 그런 다음 세워. 다음은 뒷면이야. 접착제의 제자리로 고정해. 다음은 판지 조각을 비스듬히 맞춰야 돼. 마지막 면을 추가해. 이제 돈을 말아. 그리고 칸에 넣어. 동전은 튜브에 넣어. 카드를 구멍에 넣으면 돈을 밀어내. 이렇게. 이제 장식하기만 하면 돼. 꽤 멋지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써보고 싶어. 네가 가게 좀 봐. 어? 이건 내가 가질게. 나중에 봐. 뭐? 이봐. 너무 지루해. 지금 중요한 수업이야. 써니? 어? 네, 그래요. 매일 이래. 아, 무슨 일이지? 어? 맞아. 그렇게 나쁘진 않네. 좋은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 적어도 나만 그런 건 아니네. 있잖아, 이거 좀 창피해. 쉿, 집중 좀 하자. 너무 불공평해. 엄마? 뭐야? 이것 좀 봐. 하나만 사줘. 제발. 그래. 알겠어. 우와, 말도 안 돼. 이건 네 거야. 고마워, 엄마. 어? 이게 뭐야? 스노우볼이잖아. 이걸로 뭘 하란 거야? 뭐? 마음에 안 들어?
난 이게 갖고 싶었어. 엄마가 왜 그렇지? 포기 안 해. 좀 더 설득하면 될 거야. 모든 건 끈기야. 섬유질을 좀 더 먹어야겠어. 어? 뭘 도와줄까? 엄만 이게 필요하고 난 이게 필요해. 장난해? 좋아. 조용한 삶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와, 이 장난감 가게 멋지다. 프로인 것처럼 행동해야지. 이걸 찾고 있어요. 우리 딸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요. 여기서 파는 거 맞죠? 당연하죠. 바로 저기에 있어요. 진짜? 와, 그리고 세일 중이야. 오늘 운이 좋네. 잠깐! 이럴 수가? 뭐가 문제야? 안 돼, 장난감이! 물건이 다 팔렸네요. 한 눈 팔면 못 가지죠. 다음엔 잘해봐요. 아니, 당신은 이해 못해. 내가 이게 필요해. 뭔가를 생각해야겠어. 저 판지를 쓸 수 있을지도. 뭘 해야 할지 알겠다. 판지 조각을 이렇게 붙일 거야. 상자를 만들어줘. 사탕은 이 구멍에서 굴러나올 거야. 이제 이쪽에 나무 막대를 추가해줘. 판지층을 잘라 같이 붙이는 거야. 위에 나무 막대기를 꽂아보자. 그리고 막대 양쪽으로 고무줄을 둘 거야. 그 다음 상자에 넣어. 이게 구멍 있는 부분에 놓이겠지? 세로 막대 위로 고무줄을 당길게. 이제 다른 쪽. 이제 사탕 먹을 시간이야. 판지를 밀면 사탕이 구멍으로 떨어져. 다음 윗부분을 해야 해. 경사지게 해줘. 이제 전면 패널을 놓을 수 있어. 상자 위로 유리 큐브를 놓아줘. 뚜껑을 잘 덮고 사탕으로 채워. 써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얼굴을 더해줘야지. 재미있게 하고 싶어. 된다! 써니, 어떤 것 같아? 와, 껌볼 기계네. 코를 누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 마음에 들어. 더 먹고 싶어. 내 것도 좀 남겨줘. 그건 약속 못하겠다. 엄마? 또 뭐야? 이것 봐. 이게 갖고 싶어. 하지만 어쩌겠어. 결제가 연체되었네요. 잠시만, 돈이 있을 텐데. 끈도 봤나요? 미안해요. 이게 다예요. 안 돼. 됐어. 여기서 나가. 끈도 봤냐고? 모욕적이네. 새로 살 곳을 찾아야겠네. 이걸 파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난 내 일이 좋아. 내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 장식은 기억이 없는데. 여기 무슨 일이 있었지? 집을 판다고? 어떡하지? 우리 쫓겨난 거야? 무슨 일이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쓰레기가 너무 많아. 휴, 좋아. 다음은 뭐야? 엄마, 이게 뭐야? 그걸 봤어. 이사해야 해? 최악이다. 잠깐만, 뭘 해야 할지 알겠다. 이 상자만 있으면 돼. 이건 여기다 놓고. 글루건도 필요해. 상자 윗부분을 접착제로 덮을게. 그럼 두 번째 상자를 붙여. 옆으로 눕혀줘. 위에 상자를 더 쌓아. 이제 이 판지 튜브가 필요해. 상자 옆을 따라 접착제를 바를게. 이거면 됐어. 튜브를 상자에 눌러줘. 뭐가 빠졌는데? 알겠다. 이게 지붕이 될 거야. 딱 맞아. 이제 잘 꾸며야 해. 작은 디테일들이 차이를 만들지. 이제 지붕에 타일을 붙여. 판지로 이 레몬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 작은 폼폼을 붙여줘. 재미있어 보이지? 컬러풀했으면 좋겠어. 이게 마무리야. 나만의 레모네이드 판매대야. 잊어버릴 뻔했다. 레모네이드가 필요해. 다 됐다. 너무 좋은데? 게시해볼까? 사업 시작했어. 손님만 있으면 돼. 휴, 너무 덥다. 아연, 한 잔 줄래? 딱 필요하던 거야. 나오니까 너무 좋다. 우와, 나 레모네이드 좋아하는데? 가자! 두 개 주세요. 어서 돈 가져가. 비켜! 나도 줘! 나도! 우와, 나 부자다! 엄마 이것 좀 봐! 나 사업가야! 은행 강도는 좋은 사업 모델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봐봐!
내가 레모네이드 판매대를 열었어. 아, 사랑스럽구나. 멋져. 잠깐만. 아, 손님들이 와 있네. 많이 있어요.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네. 다음은 누구죠? 좋아, 얘들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 저요! 써니는 어떠니? 좋아! 날 불러주길 바랬어. 오, 너무 높아. 여기 분필 해봐.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좋아. 잘 되고 있어. 좋아. 끝났어요. 그게 뭐야? 선생님? 농담하니? 아니, 농담이어야 해. 다른 설명은 없어. 그래서 어때요? 어디 보자. 이게 흥미롭잖아. 이건 모르겠다. 답이 4인 줄 알았는데요? 그럼 이건? 그거요? 5잖아요. 그것도 모르겠네. 어떻게 고치지? 알겠다. 우선 긴 판지 조각이 필요해. 그리고 숫자를 그려. 이렇게. 그런 다음 잘라내. 이 비즈로 꾸며줘. 이러면 화려하고 컬러풀해져. 딱 필요하던 거야. 숫자 스텐실 같은 거야. 와, 꽤 깔끔한데? 좋은 생각이네. 자, 해봐. 보드에 댈게. 그럼 스텐실로 숫자를 그릴 거야. 훨씬 쉬워. 진작에 할걸. 효과가 있을 줄 알았어. 다 됐어요. 잘했어, 써니. A뿔 받을 자격이 있네. 정말 자랑스러워. 와, 진짜로요? 와. Okay, here goes. I wonder what I'll get. Yeah, this is so exciting. Aw, oh, good spin, honey. What's inside the box? What the? It's a credit card! Wow, this is awesome! I can't wait to use it! I'm so happy. I'm going on a shopping spree! This may have been a mistake. Woohoo! Where is my sock? I mean, it was right here. And I've lost my AirPod. Oh, I know. Hi, Mom! How can I help you? Are these my things? Nope. It's mine and it'll cost you. Are you kidding me? Hand over the cash. I'm not buying my own things. I'm out of here. And I'm taking my sock. Huh? How'd you get there? I think you forgot to pay for them. I don't have time for this. Okay. You're going downtown. You can explain it to the cops. Lizzie, what are you doing? I tried to give you a chance. See ya. Lizzie, get back here! Ugh! This book is so interesting. I'll put the nail polish right here. Yeah, that looks good. I think I'm ready. Aw, look at her. That looks fun. Welcome to my nail salon. I was looking to get a manicure. Let me see your nails. Ugh, these are terrible. Who's your nail technician? I can't work with these. What do you mean? Oh, so it's like that. Okay, maybe this will change your mind. I don't think so. We have high standards here. That's all I've got. Ugh, so cheap. Okay, you can use my credit card. Wait a second, that's mine. That's not important, Mom. Are you gonna pay? I can't believe I'm doing this. Thanks, take a seat. I'm actually looking forward to this. I work with the latest technology, like this automatic nail applicator. It's so exclusive, so you're extremely lucky. Wow, it's so futuristic. I'm pretty proud of it. I made it myself. I'll cut a hole in a paper cup. Then I'll turn it upside down. Then I need to cut it in half. I'll put the top to one side. It looks pretty ordinary, so let's add some color. I'll go around the hole with a pink pen. I want to make a thin line, just like this. Then I'll draw a love heart. I want it to be super cute. I'll add more hearts and make them different colors. That looks good. Now I'll stand the cup up. I'll place this Barbie drawing over it. Then it's time to design the nails. I've drawn them on a strip of paper. I'll color them in. These are gonna be so unique.
Wow, they're so colorful! Next, I'll cut them out. I'll add them to the cup. This'll let people know what I offer. They can pick what they want. Then I'll add a Barbie sign. There's still work to be done. I'll need a wooden rod and a thin strip of foam. I'll wrap the card around the stick. I'll keep it nice and tight. I'll stop wrapping it here. I need to stick the nails to the foam. I'll space them out. That looks good. They're all on the foam. Now I need to put it into the cup. This'll be easy. Now it's ready! Let's try it out! Put your finger inside the hole. The foam will spin, and the design is applied to your nail! Wow, look at that! We need to do the rest. What do you think? I love them! I feel so stylish! You look amazing! Thanks, sweetie. Gotta focus! Easy! Almost got it! Whoa! Whoa! That was so cool! This is going well! Nothing can stop me! Wait! No! Not now! Why did this have to happen? Lizzie, are you okay? Tell Mom what's wrong. The game! It broke! It's the worst thing ever! Oh, I need to fix this. Ah, reliable old Teddy. Look what I've got. Seriously, Mom? Look at the cute piggy! Get it away from me! All that's left is this cardboard. And that's not gonna cheer Lizzie up. Unless… I've got an idea! Lizzie will love this. I'll start by drawing lines in the corners of the cardboard. Just like this. Next, I'll need scissors. I'll cut along the line. I don't want to make a big cut. I'll do this on each one of the lines. That's perfect. Now I can fold the sides over. The cuts make it a lot easier. Now I need a glue gun. I need a small trail of glue right here. I'll do this at each corner. I'll insert a strip of cardboard to the box. I want it to be a snug fit. I'll use the glue gun to hold it in place. I'll put a line of glue along the bottom of the strip. Now I need a wooden rod. I've punched a hole in a soda bottle cap. I'll slide the rod through it. This'll go in the middle section. Then I'll need a toilet paper tube. I'll push another rod through it. I'll insert these into the box. This drawing can wrap around the tube. I'll place a length of tape on the soda cap. And then spool it around. I'll attach Mario to it. Then I'll add a cover. All that's left to do is paint it. I can't wait to show Lizzie. Look what I've got. I think you'll like it. Huh? What is it? Ooh, this looks fun. It's just like my game! Look! Mario's jumping! And if I twist this, he moves! This is so cool! Do you see that, Mom? Wow. I'm having the best time! Aw, I'm so glad. Mommy's gonna go now. Thanks, Mom! 자, 여러분. 미술 시험 준비 다 했죠? 이제 시작!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좀 볼까? 어? 뭐야? 지금 가방에 이게 다야? 이런, 쓸 수 있는 거라곤 이 작은 색연필 뿐이네. 깎여있지도 않아. 어, 리지가 가진 것들 좀 봐. 색깔도 많고 도구도 다양해. 글쎄, 난 이걸로 해야겠다. 어, 잠깐만! 아마 돈이 좀 있을 거야. 맞다, 나 가난하지? 파산했고. 어, 잠깐만! 쓰레기통에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닐까? 여기 뭐가 있는지 좀 보자. 어? 리안 뭐 하는 거야? 오, 여기 아이스크림 막대가 있어.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어. 좋아, 교실에 있는 실리콘 틀을 사용해야겠어. 그냥 여기에 물을 붓고 식용색소를 넣어야지. 잘 섞는 게 좋을 거야. 좋아, 이제 다른 색상도 추가해야지. 그러면 이제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넣을 시간이야. 이게 서 있도록 하고 싶어. 자, 얼음! 좋았어. 모두 얼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어. 자, 이 아이스 캔디 크레파스가 내가 바라던 대로 되는지 보자. 좋아! 저 색깔 좀 봐. 잘 되고 있어. 그냥 살짝 핥아볼까? 상큼해. 허, 칭찬해줘야겠어. 꽤 영리하군. 이제 난 뭘 하면 좋을까? 모르겠다. 아, 잠깐만! 나 돈 있어! 완전 도움이 될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엠! 봉줄! 아티스트가 필요해요. 아직은. 먼저 나에게 예술을 만들어줘. 아, 네, 알겠어요. 걸작을 만들어줄게요. 미술 수업은 너무 지루해. 걸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짜잔! 뭐야? 그게 뭐야? 으악! 징그러워! 저리 치워! 내 예술이 마음에 안 들어? 수준하고는… 으악! 예술가는 질색이야. 안녕하세요.
뭐 뭐든 간에 어서 예술 작품이나 만들어줘. 좋아요. 우리 선생님이 내가 반에서 최고라고 하셨어. 난 크레용이 좋아. 그리고 색칠을 제일 좋아해. 아, 됐어. 이게 뭐야? 집 한 채와 구름 한 점? 이걸로는 부족해. 울지 마. 내 말은 이 근처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있을 텐데. 어, 봐봐. 막대사탕. 아, 그게 뭐야? 막대사탕? 뭐라고? 쉬, 저기 밑에. 아, 돈 물론이지. 자, 이제 가봐. 여기서 나가. 다음. 어? 오마이갓, 이건 끔찍해. 좋아, 뭐 그럼 내가 뭘 가졌는지 보여줄게. 자, 대박! 우와, 정말 마음에 들어. 돈 여기 있어요. 좋아, 고마워요 아가씨. 좋은 거래였어. 정말 멋지다. 야, 리암, 내 작품 좀 봐. 어, 그래, 참 잘했네. 난 이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사용해서 예술을 하고 있어. 야! 넌 나한테 집중을 해야지. 네 예술 말고. 점심 먹자, 알았지? 곧 보자, 안녕. 내 가방이 어디 있지? 바로 여기에 표지판을 붙여야지. 아, 영업 시작했어. 오, 손님이다. 안녕, 엄마. 어, 안녕, 클로이. 내 가게에 잘 왔어. 마음에 드는 게 있어? 이럴 시간이 없는데. 저게 4만 원이라고? 싫어. 괜찮아, 더 많으니까. 지금은 또 뭐야? 플라밍고? 귀엽네. 유혹적이긴 하지만 사용할게, 딸. 엄만 가방을 찾으려고 해. 바로 그거야. 오늘 막 들어온 거야. 내 핸드백! 내놔. 비용이 들 건데. 돈이 없는데. 미안해. 그럼 못 가져가. 돈. 하지만... 알았어, 맞춰줄게. 거기서 기다려. 뭐 좀 가져올게. 오, 반짝반짝. 엄마 너무 바보 같아. 난 현금만 받아. 나 바빠, 클로이. 어떻게 해야 하지? 잠깐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래, 이거면 될 것 같아. 이 장갑과 이 상자가 필요해. 금방 돌아올게. 상자를 여러 부분으로 자르기 시작할게. 글루건도 필요해. 이 조각에 접착제를 얇게 바를게.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 다음 큰 직사각형에 붙일 거야. 눌러서 잘 고정시켜줘. 그런 다음 나머지도 똑같이 해줘. 끝부분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 다음 종이 한 장이 필요해. 말아줘. 단단히 고정해줘. 작은 조각을 느슨하게 해줘. 그걸 구멍 중 하나에 통과시킬게. 좋아 보여. 이 정사각형 반지의 가장자리를 풀로 붙일 거야. 장갑을 끼고 있어서 다행이야. 이걸 상자 위에 붙일게. 약간 더 작아. 하지만 이건 모두 계획의 일부야. 이제 마지막 부분이야. 3면에만 풀을 바르고 있어. 이건 비스듬히 놓을게. 만족스러워. 이제 꾸밀 차례야. 옆에 접착제를 바를 거야. 그런 다음 검은색 재료로 덮을 거야. 주름이 생기지 않게 해. 이 뒷부분을 위해 재료를 약간 추가로 남겨뒀어. 그런 다음 흰색 카드를 추가할 수 있어. 이게 화면과 키패드가 될 거야. 숫자를 고르게 배치해줘. 신용카드가 필요해. 휴, 승인됐어. 영수증이 맨 위에서 나와. 클로이가 좋아했으면 좋겠어. 확인해볼까? 에헴, 이제 카드도 봤지? 오, 정말 멋져. 모든 가게에는 카드 기계가 있어야 해. 나의 가게가 성장하고 있어. 그럼 지금은 가방을 구매할 수 있을까? 응? 어, 물론이지. 그렇게 말해주길 바라고 있었어. 카드를 여기 밀어 넣을게. 그리고 판매를 완료할게. 엄마랑 거래소 좋았어. 자, 드디어 이제 갈 수 있어. 방금 뭐지? 저게 어떻게 떨어졌지? 어, 장난해. 야, 이제 어쩌라는 거야? 수야 공급 엄마, 신용카드 준비해. 브릉 브릉 끽 삐삐. 아슬아슬했어. 비켜주세요. 지나갑니다. 그 무엇도 날 막을 수 없어. 샬랄라, 방 청소하기 기분 좋아.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슈드리드. 잠깐만 밟아. 브릉. 우후. 더 빨리 더 빨리.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응? 진공청소기가 안 빨아들이고 있어. 뭐가 문제지? 이해가 안 돼. 작동하질 않아. 정말 이상하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엄마, 가자. 정말이야, 클로이. 청소하는 중이거든. 이건 휴지통에 버려야 해. 어, 엄마는 재미없어. 다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불공평해. 잠깐만, 왜 그렇게 쳐다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피자 상자에서 조각을 잘라낼게. 그 다음 글루건을 가져와. 이 조각부터 시작할게. 가장자리를 따라 접착제를 붙일게. 이제 됐어. 이제 이 큰 직사각형에 붙여줘. 다른 쪽도 똑같이 해줄게. 긴 골판지 조각을 잘라놨어. 이렇게 하면 구부리고 모양을 만들 수 있어. 접착제로 제자리에 고정할게. 이건 한쪽에 치워도. 탄산음료 뚜껑에 구멍을 뚫었어. 빨대 두 개를 넣어줘. 꼭 끼워 맞춰줘. 느슨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접착제로 고정할 거야. 뚜껑 바깥쪽을 한 바퀴 돌게. 골판지 상단에 작은 구멍을 뚫었어. 빨대를 거기 안에 넣어. 그리고 이 구멍에서 나올 거야. 다음 음료수 뚜껑이 더 필요해. 빨대 사이로 나무 막대를 밀어 넣을게. 빨대가 나무 막대보다 약간 작아. 음료수 뚜껑은 양쪽 끝에 달아줘. 그런 다음 접착제로 모든 걸 붙일 거야. 한번 해보자. 오, 잘 간다. 이걸 판지 밑면에 고정할게. 몇 가지 마무리 손질을 해줘. 라이트와 창문 같은 걸. 탄산음료 뚜껑에 풍선을 씌울게. 풍선 부풀려줘. 시승할 시간이야. 조심해. 뭐야? 이게 뭐야? 우와, 대박이야. 좋아할 줄 알았어. 고마워, 엄마. 별말을, 딸. 빨리 사용해보고 싶어. 준비된 것 같아. 엔진에 시동 걸어. 우와, 정말 마음에 들어. 완전 빨라. 어, 안 돼, 안 돼. 막을 것 같아. 이런, 미안 엄마. 범에는 들었겠지. 진작에 생각했어야 했는데. 해보자. 가자. 정말 신나. 계속 가 엄마. 부모가 된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이해해요. 하지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줄 몇 가지 놀라운 팁을 준비했어요. 고마울 필요는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이 블러셔 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 어? 누가 전화했네? 받아야겠다. 여보세요? 어, 안녕. 진짜? 믿을 수가 없네. 팟, 팟, 팟. 어? 엄마 통화 중이네? 나도 할래. 하, 그럴 리가. 너도 거기 있어야 했어. 좋아. 나중에 보자. 어, 안녕. 난 어른이야. 근데 진짜 휴대폰이 필요해. 그러면 안 되는데. 참을 수가 없네. 완벽한 범죄야. 아, 우리 예쁜 딸이 왔네. 걸렸다. 후퇴, 후퇴. 포기 안 해. 천천히. 어, 파우더 칠해줄 거 아니니? 간질간질. 으아, 귀여워 엄마. 자, 2번이야. 어, 안아주는 거야. 정말 다정해. 이게 필요했는데. 응, 내가 그걸 하려던 참이었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엄마는 준비해야 해. 저 폰은 못 가져올 것 같아. 좋아 보여. 장갑을 가져와야겠어. 아하! 완벽하게 산만해졌어. 서둘러야 해. 우리 점심 꼭 먹자. 여기 있네. 너무 부드러워. 좋아. 이런. 애니? 안 돼! 내가 구해줄게. 우와, 어떻게 한 거야? 정말 실망이야, 애니. 미안해, 엄마. 엄마 핸드폰으로 장난치면 안 돼. 잠깐만,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 상자가 딱 필요했어. 일할 시간이야. 작은 성사각형 판지부터 시작할게. 간단히 스케치해볼게. 휴대폰 윤곽선이야. 예술가가 된 것 같아. 이제 몇 가지 디테일을 추가할게. 이건 키패드야. 지금까진 좋아. 그런 다음 화면을 그려볼게. 다음 여기에도 똑같이 할게. 이건 휴대폰의 반대편이야. 손이 안 떨려서 다행이야. 그런 다음 잘라내야 해. 이건 쉬웠어. 이 두 조각을 뒤집어 볼게. 다음 부분에서는 글루건이 필요해. 가장자리 주변을 따라 풀을 바를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 이제 골판지 카드 한 장이 있어. 이걸 접착제에 붙일게. 이게 휴대폰의 옆면이야. 끝까지 감쌀게. 이렇게 다른 판지 조각을 위에 올려도 다른 판지로도 똑같이 해볼게. 모양이 잡히기 시작했어. 합쳐야 해. 작은 금속 브래킷이 있어. 이거면 될 거야. 판지 안쪽에 꽂을게. 뒤집히는 걸 도와줄 거야. 진짜 휴대폰 같지? 이제 색을 칠해야 해. 여기서는 수정펜을 쓸게.
그런 다음 분홍색 마커로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돌게. 뒤집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이 귀여운 고양이를 붙일 거야. 화면이 있을 곳에 구멍을 뚫었어. 그림을 넣을 거야. 다 된 것 같아. 빨리 애니에게 보여주고 싶어.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봐. 아, 다시 해보자. 여보세요, 애니와 통화하고 싶어. 우와, 믿을 수가 없어. 네 전화야. 농담이지? 아, 정말 멋지다. 걸어야 할 중요한 통화가 있어. 대답하는 게 좋을걸. 여보세요, 애니. 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못 믿을걸? 완전 웃겨. 다 이야기해줘. 인어는 더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엄마! 불길한데. 엄마가 간다. 클로이,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 이 장난감이 지루해. 잠깐만. 어? 이게 뭐야? 한번 해봐. 이거 재미있어 보이네. 이리 와, 오리야. 이 색 좀 봐. 재미있는데. 저러면 바쁘겠지. 그리고 오리를 바로 위에 올려. 그게 다야? 엄마! 농담이지. 그냥 읽고 싶은데. 또 뭐야? 퍼즐을 완성했어. 와우, 넌 천재야. 다른 걸 가져올게. 자, 재미있게 놀아. 천천히 해. 우, 이게 더 낫네. 그림을 맞춰야 해. 얼마나 어렵겠어. 아, 전혀 안 어려웠어. 지루해. 엄마! 또야? 안녕 피카츄. 잘 지냈어? 뭐야? 봐, 내가 끝냈어. 너가 갖고 놀만한 게 있을 텐데. 어디 보자. 어서 생각해. 아니야, 없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잠깐. 혹시? 그래, 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모든 게 해결돼. 거기서 기다려, 딸. 판지 한 장이 필요해. 그리고 가위도. 모서리를 잘라낼게. 곡선으로 만들어줘. 완벽해. 이제 창의력을 발휘할 차례야. 다음 부분에는 마커펜이 필요해. 판지에 작은 사각형을 그려볼게. 그런 다음 여러 구역으로 나눌게. 그리드 패턴을 만들었어. 각 사각형에 번호를 매겨줘. 이제 그리드를 잘라내야 해. 지금은 한쪽으로 치워둘게. 분홍색 종이 한 장이 있어. 정사각형에 색을 덮는 데 쓸 거야. 정말 컬러풀해. 뒤집을게. 뒷면에 딱 풀을 바를 거야. 끈적끈적해야 하거든. 이게 틀이 될 거야. 다음 백지가 필요해. 그 위에 하트를 그릴게. 그런 다음 피카츄를 스케치할게. 실수하면 안 돼. 이게 클로이를 즐겁게 해줄 거야. 부담감이 너무 커. 빠르게 색칠해볼게. 피카츄를 잊을 순 없지. 나도 저런 장밋빛 뺨을 피카츄 갖고 싶어. 예술 작품이야. 이제 그리드로 돌아가보자. 뒤집을게. 불을 발라. 그런 다음 그 위에 그림을 붙여. 주름지면 안 돼. 조각으로 잘라내. 이제 틀에 넣을 시간이야. 조각을 이렇게 배열할게. 멋진 퍼즐이 될 거야. 자, 준비된 것 같아. 클로이도 좋아할 거야. 아, 깜빡할 뻔했네. 조각을 옮겨야 해. 오, 클로이, 널 위해 만들었어. 피카츄, 이거 보고 있니? 정말 멋져. 이야, 효과가 있는 것 같아. 행운을 빌어줘. 이거 까다로워 보이네. 이 타일을 여기로 밀고 이걸 옮겨야겠다. 집중해야 해. 그리고 난 쉬어야겠어. 잠깐만, 확인할 게 있어. 아, 그렇지. 이게 마지막 조각이야. 엄마! 진심이야. 뭐니? 봐, 피카츄. 아, 벌써 끝냈구나. 사랑스러워. 또 하고 싶어. 재미있었어. 빨리 엄마. 좋아, 보다시피 내게 이 인형의 집이 있어. 보이겠지만 소파가 없어. 너네가 하나 만들어야 해. 하나 만들어? 어? 이걸 어떻게 하지? 잠깐! 좋은 생각이 났어. 좋아, 여기 소파가 있어. 치수를 재야겠다. 어디로 간 거야? 이상하네. 난 그냥 종이접기로 소파 만들 거야.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반으로 접을 거야. 그런 다음 펼쳐서 다른 끝도 똑같이 해줄 거야. 이제 중간선에서 모서리를 접어. 그리고 다시 펼쳐서 또 해. 이제 이걸 가운데로 가져올 거야. 주름을 잘 잡아야 해.
그런 다음 반대편에도 같은 단계를 또 해줄 거야. 아직까진 잘 되고 있어. 이제 반대편까지 했어.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 가운데로 더 접어. 양쪽으로 또 하고. 접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좋아, 이제 약간 펼쳐봐. 근데 다른 모서리를 가운데로 접어야 해. 그리고 새로운 중심선으로 더 많이 펴고 접어. 그리고 이제 다시 접어 올려. 뒤집어서 반대편도 해주는 거 잊지 말고. 완성이 되어가. 좋아, 펼쳐서 또 다시 접어. 직사각형이 되어야 해. 이제 양끝을 안으로 접어서 상자같이 만들 수 있어. 다른 쪽도 해야지. 좋았어, 하나 더 만들 거야. 이 상자를 같이 놓을게. 좋아, 이건 끝났어. 이제 이 작은 종이 차례야. 누르지 말고 반으로 접어. 그런 다음 끝을 밀어 넣어줘. 다른 것도 소파 팔이야. 그거 알아? 쿠션도 좀 필요해. 짜잔, 너무 귀엽다. 여기 제 소파예요, 마법사 아저씨. 아주 잘했어. 모든 길이를 제대로 재야지. 아, 좋아. 이제 계산을 좀 해야겠다. 아직도 안 오다니 놀라운데? 오, 잠든 거네. 뭐, 난 내 결과에 만족해. 내 작은 소파를 바로 여기 인형집에 둬야지. 다음 챌린지, 이걸 만들었음 한다. 좋아,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종이부터 시작해야지. 이 종이 배와 씨름할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궁금하네. 근데 이런, 진짜 배 탔으면 좋겠다. 파란 물결을 타고 머리에 햇살과 바람이 불고. 너무 편안하고 아름다워. 여름 내내 배에서 보낼 수 있다면. 또 상상에 빠진 것 같네. 그래도 뒤처질 텐데 주의를 끌어야겠다. 어? 뭐? 우리 종이접기 배 만들기로 했잖아. 어? 맞아. 알겠어, 시작할게. 긴 테두리를 반으로 접는 것부터 시작할게. 그래, 좋네. 시작이 좋아. 그리고 이제 돌려서 반대쪽도 접을게. 잘 접혔는지 봐야 해. 좋아, 다시 펼쳐서 모서리 아래로 접어. 종이 비행기 만드는 거랑 비슷해. 근데 당연히 비행기는 될 수 없지. 배가 되어야 해. 이 가장자리 접어. 이제 배 모양이 된 것 같아. 배가 아니라면 선장 모자겠지? 좋아, 이제 다음 단계는 더 어려워. 펼쳐서 다시 아래로 접어야 해. 그런 다음 납작해지게 이 가장자리를 밑에 집어넣어. 다시 모서리 위로 접어. 봐, 멋진 삼각형이 됐어. 하지만 아직 배는 아니야. 여길 뒤집어야 해.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 와, 봐, 당겼더니 배가 됐어. 너무 잘 만들어졌어. 마음에 들어. 이제 작은 배가 두 척이네. 우리 잘했다. 둘 다 잘했어. 이번 챌린지 통과야. 야, 잠깐만. 따라와봐. 같이 해보자. 야, 너네 어디 가는 거야? 좋아, 욕조가 꽉 찼어. 주랑할 준비 됐어. 야, 봐. 뜬다. 너무 귀여워. 오, 다 적고 있어. 그냥 종인데 뭐. 매니큐어 손질 꼭 해야겠다. 오, 준비됐어? 좋아. 다음 챌린지야. 손톱. 알겠어. 매니큐어 키트를 꺼내야겠다. 보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내 생각엔 이 파란 거. 내 옷이랑 잘 어울릴 거야. 좋아. 이걸 붙일 차례야. 좋아. 이것 봐. 챌린지 완성이야. 뭐? 아, 아니야. 내 말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와, 너 손톱 완전 웃기다. 난 또 종이 접기 할 거야. 이쪽 모서리를 잡고 반대쪽 가장자리까지 반쯤 접을 거야. 그런 다음 위에 삼각형이 있게 다른 모서리를 가져와. 이 모퉁이도 다른 삼각형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 모퉁이도. 좋아, 이제 이거 위로 접어야 해. 그런 다음 가로질러 접어줘. 이제 완전한 삼각형이 생겼어. 좋아, 응, 다시 열고. 그런 다음 모서리를 아래로 접어. 이제 이것도 아래로 넘길 거야. 그런 다음 마지막 부분을 위로 올려. 이 프로젝트에는 접는 게 많아. 종이는 두꺼워지지만 주름이 잘 나오게 할 거야. 이게 까다로운 부분이야. 이걸 열어서 모서리에 집어넣어야겠다. 이게 다야.
봐, 손가락을 바로 넣을 수 있어. 짜잔, 이 손톱 좀 봐. 소름 끼치네. 잘했어. 내 손톱은 왜 별로지? 너 얼굴 봤어야 해. 뭐래? 정말 너무해. 다음 챌린지는 뭘 것 같아? 하기야, 이게 다음 챌린지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 나 이어폰 있어. 그냥 귀에 꽂아야겠다. 이러면 될 거야. 이 플레이리스트 틀 차례야. 아, 느껴진다. 이거 확실히 내 취향이야. 접을 시간. 일반 모서리에서 모서리 접기부터 할래. 그리고 나머지 모서리도 하고. 다음은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 접기야. 쫙 접어서 다시 펼쳐. 그리고 반대쪽 가장자리도 똑같이 해줘. 좋아. 다시 열어서 좀 더 까다로운 걸 해야겠다. 이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 기존에 접힌 부분을 사용할 거야. 이제 이 작은 모서리를 새로운 가운데로 접어. 좋아. 그리고 다른 쪽 가장자리도. 그런 다음 이 작은 모퉁이를 내렸다가 다시 올려. 전체를 뒤집어서 똑같은 모서리 접기를 해줘. 좋아. 다시 앞으로 갔다가 살짝 열어봐. 또 다른 까다로운 접기인데 이제 다이아몬드처럼 보이지? 좋아. 이 가장자리 접기 더해줘. 이제 아주 작지? 계속 접어 그래도. 다음은 당연히 뒤집어서 반복하는 거지. 난 이 다음 단계가 좋아. 재미있어. 이 다리 같은 부분을 이제 위로 접어. 그런 다음 이 끝을 내려. 이제 완성되고 있어. 가위 사용해서 가운데까지 잘라줘야 해. 이 날개가 이렇게 내려와. 그리고 나머지 것도. 잘려진 날개 부분을 이렇게 접어. 하나, 둘, 세 번 접어. 좋아, 봐! 내 작은 종이학 완성! 너무 귀여워! 봐! 작은 학충도 출 수 있어. 그래? 또 빠졌네. 야, 너 뭐해? 플레이리스트 듣고 있어. 들어봐. 와, 알겠다. 이 플레이리스트 죽이네. 나도 접어야겠다. 오, 춤춰, 작은 아가. 좋아, 내 학도 완성. 춤출 준비 됐어. 추는 것 좀 봐. 불태우고 있네. 거기 무슨 일이야? 이 음악 어디서 나오는 거야? 오, 나도 춤추고 싶네. 이제 좀 지루해. 오, 마법사 양반 또 왔네. 뭘 갖고 왔나 볼까? 다음 챌린지는 꽃이야. 시작해. 좋아, 이거 어떻게 할지 알겠다. 야, 너가 나 좀 도와줘. 고마워. 자, 여기 사인해주세요. 좋아요. 자, 여기 장미요. 좋은 하루 보내요. 마법사 아저씨, 장미 만들었어요. 뭐? 내 말은 그게 아니야. 어서. 알았어요. 다른 거 해볼게요. 좋아, 이거 조금. 그리고 이것도 좀 더. 이제 내 가위. 좋아, 이 정도면 다 됐어. 짜잔. 그게 뭐야? 너 또 챌린지 실패한 것 같아. 내 가위로 뭔가 해볼 시간이야. 하지만 우선 종이 접기를 더 해야 해. 좋아, 이 자와 연필로 선을 그을 거야. 좋아, 이제 자를 준비됐어. 표시된 선까지 쭉 자를 거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열어볼 시간. 오, 꽤 멋진데?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부분에 풀을 붙여. 그런 다음 접어서 풀로 고정시켜. 이제 녹색 빨대랑 접착제가 더 필요해. 이 빨대 끝에 풀을 바를 거야. 좋아. 종이에 빨대를 붙여줘. 빨대 위로 종이를 계속 굴리면 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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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리고 이제 다른 종이로 한 번 더 해. 이거 잘 되고 있어. 예스! 꽃 다 만들었다. 오, 그렇게 만들었구나. 잘했네. 뭐? 맞네. 꽤 잘했네.
꽤 슬퍼 보이네. 야, 봐. 내가 너 것도 만들어. 오, 보라색이네. 너무 고마워.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드디어 우정을 되찾았네. 간식 시간이야. 왜 네 옆에 앉아야 하는 거지? 우와, 알아. 꽤 멋지지? 근데 넌 아직 아무것도 못 봤어. 슬롯에 손가락을 넣을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손톱이 예뻐져. 멋지지? 어? 우와, 놀라워. 정말 화려해. 응, 알아. 나머지 손톱도 해야지. 나도 손톱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점토가 좀 필요해. 다듬을게. 그런 다음 공 모양으로 굴릴 거야. 이제 모양을 잡을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 이제 회색 점토를 가져올게. 소시지 모양으로 말게. 이거면 된 것 같아. 이제 파란색 점토를 감싸줘. 다 같이 눌러줘. 이제 얼굴을 만들어볼게. 꽤 귀여워. 귀여운 얼굴을 더 만들어볼게. 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들이야. 누가 미용실에 가야 한대? 이것 좀 봐. 그래? 내 손톱 좀 봐. 우와, 어떻게 한 거야? 그림에 색을 더할 거야. 아, 실패다. 아야, 아파. 이런, 내가 잘못했어. 야, 미아, 이걸 보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너 걔 좋아하지? 멍, 멍. 우와, 저것 좀 봐. 너무 귀엽다. 야, 나 가져도 돼? 제발. 뭐? 안 돼. 볼 순 있어도 만질 순 없어. 너무 답답해. 난 좋은 거 만지지도 못해. 나만의 오락거리를 만들어야겠어. 이 색종이를 띠로 자를게. 이 조각들을 서로 위로 접어줄게. 층을 쌓아가면서 계속할 거야. 색을 번갈아 가줘. 정말 편하네. 종이 접는 것 같아. 거의 다 됐어. 몇 번만 더 접으면 돼. 다 됐어. 와, 이것 좀 봐. 멋지긴 하네. 뭐, 난 개가 더 있어. 봤지? 나 완전 동물 레오가야. 문제없어. 내가 종이 조각을 고양이 모양으로 잘랐어. 그런 다음 얼굴을 그릴게. 수염이 있어야 해. 너무 귀엽다. 이제 종이에 붙일 수 있어. 직접 만든 피젯 튜브야. 진짜 재밌어. 우와, 어떻게 한 거야? 으익, 저리 가. 나한테 개가 있는데 무서우면 쓸 거야. 덤벼봐. 너 가만 안 둬. 안 돼. 받아라. 진정해, 얘들아. 뭐야, 여기 미술 수업이야, 동물 보호소야? 이런, 침착해. 그만해. 제가 시작했어요. 안 했거든. 맞거든. 그렇지. 오, 저것 좀 봐. 멋지다. 진정해.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 안 돼. 뭐 하는 거래? 할 일이나 해. 이거 진짜 불공평해. 최고의 하루를 보내고 있어. 안녕 마일스. 집사, 이리 와봐. 날 못 봤나 봐. 너무 졸려. 낮잠 좀 자야겠어. 아, 드디어 왔네. 아침 식사예요. 가장 바삭한 콘플레이크를 준비했어요. 분명 맛있을 거예요. 물론 가장 신선한 우유도요. 맛있게 드세요. 지금 장난하는 거야? 날 몰라? 이거 안 먹을 거야. 물론이죠. 뭐야? 어디서 났지? 어머, 이제 깨어났어. 저기 무슨 일이야?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 것 같아. 사탕 좀 줄까요? 젤리곰이에요. 나 사탕 좋아해. 줘! 탁월한 선택이에요. 시리얼에 색을 더해줄 겁니다. 딱 내 취향이야. 이제 저리 가줘. 이게 훨씬 좋아 보이네. 빨리 먹고 싶어. 진짜 맛있어. 근데 나 배불러. 한 입도 더 못 먹겠어. 오, 내 밥잇. 이거 뭔가 잘못됐어. 아니야, 지루해. 다 갖고 놀았어. 오,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재미없네. 집사, 이리 와봐. 저요. 야, 이거 좋아 보이는데? 바로 이게 갖고 싶었어. 집사 잘했어. 돈이 좀 필요해.
한번 해보자. 여기 돈 넣을게. 버튼을 누르면 사탕이 나와. 우와, 끝내주잖아. 저 가난한 사람은 뭐 하는 거지? 그래, 비었잖아. 인생은 참 잔인할 수 있어. 사탕이 너무 많아. 그리고 다 내 거야. 진짜 맛있어. 아, 맛있어 보이긴 하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시리얼 상자를 분홍색으로 칠했어. 이제 그 위에 사각형을 스케치해야 해. 이 부분에는 자를 사용하는 게 좋아. 이제 자를 자르야. 그런 다음 상자 위에 휴지 튜브를 둬. 펜으로 주변을 그릴 거야.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자리에 고정해. 나중에 사용하게 보관해줄게. 이것도 잘라낼게. 이제 휴지 튜브로 돌아갈게. 작은 사각형을 표시해뒀어. 그것도 잘라낼게. 선을 따라가. 완벽해! 이제 이걸 상자에 넣을 수 있어. 잘라낸 부분이 상자 안에 있는지 확인해줘. 이제 상자를 뒤집어 볼게. 뒤쪽 플랩을 잘라냈어. 다음으로 아래쪽 모서리에 직사각형을 표시해. 크게 만들 필요는 없어. 그것도 잘라낼 거야. 카드 한 장을 접어서 접착제를 발라. 이걸 튜브 아래에 비스듬히 붙여. 다음 작은 카드 두 장이 필요해. 튜브 양쪽에 붙일게. 이것들도 비스듬히 붙여야 해. 카드로 작은 상자를 만들었어. 이건 슬롯 아래에 들어갈 거야. 큰 사각형 위에 투명한 플라스틱을 놓을게. 재미있게 만들고 싶어. 와, 좋아 보여. 준비된 것 같아. 딱 내가 원하던 거야. 마음에 들어. 다이얼을 돌리면 맛있는 게 나와. 저건 어디서 났대? 나 할래. 집사, 가서 가져와. 뭘 기다리는 거야? 뭐예요? 나랑 같이 가자. 나한테 선택권이 있나? 안녕. 안녕. 아, 매력적이군. 안 할래. 아, 그렇군. 너 잘생겼네. 그러게, 그건 뭐야? 아, 이거 내 말랑이 자판기야. 와, 멋지다. 이건 내 사탕 자판기야. 이걸 누르면 맛있는 과자가 나와. 멋지지? 응, 내 기계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게 한 가지 문제야. 그거 참 실망이겠네. 내가 고칠 수 있어. 집사. 와, 말랑이. 내가 가져갈게. 난 이 작은 것들이 좋거든. 나도. 말랑이 기계에 넣으면 되겠어. 들어가. 좋은 생각이야. 내가 가져갈게. 계속해. 됐어. 다 집어넣어. 저게 마지막이었어. 이제 다이얼을 돌려. 돌리면 말랑이가 나올 거야. 와, 끝내준다. 정말 멋진 기계야. 오늘 최고의 날이야.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알아. 뭐 하는 거야? 집사, 경비 불러. 오경보지만 대기해. 고득점을 해야 해. 거의 다 됐는데. 이런. 야, 잘 보고 다녀라. 너가 잘못했잖아. 아, 또 다른 영광스러운 날이군. 안 돼. 훌리건이야. 캠퍼스에서 싸우지 마. 그만해. 여기서 나가. 더는 더는 안 돼. 내 말 들었지?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아, 잘 됐네. 너냐? 어쨌든 내 하루를 망칠 순 없어. 와, 사탕. 아, 비었네. 실망이다. 알았어야 했는데. 입술에선 잠깐이지만 엉덩이에는 평생 남지.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 뭘 보냐? 내가 원한 건 사탕 한 조각이었어. 야, 미아, 이것 좀 봐. 뭔데? 정말 멋져. 알아. 너무 부드럽고 폭신폭신해. 우와, 방금 봤어. 조심해. 진짜 맛있어 보이는 샌드위치야. 이 순간을 망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뭐야, 저건 어디서 난 거야? 아슬아슬했어.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으악, 슬라임 테러 당했어. 렉. 내가 그랬나? 와, 엄청 늘어나. 거대한 코딱지 같아. 근데 내려놓을 수가 없어.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내 휴대폰 케이스가 좀 심심하니까 바꿔보자. 풍선 목 부분을 잘라낼게. 아래쪽 부분만 필요해. 이걸로 충분할 거야. 이제 슬라임이 필요해. 느낌 좋아. 모양을 잡아줘. 그런 다음 공 모양으로 말아줘. 풍선 안에 넣어. 다 만들었으면 꼬집고 비틀어 볼게. 슬라임이 새어나오면 안 되니까. 좋아 보여. 이제 글루건이 필요해. 휴대폰 케이스에 접착제를 바를 거야. 여기엔 흰색 접착제를 쓰는 게 중요해. 아무 모양을 만들어. 그리고 케이스의 대부분을 덮어줘.
딱 내가 원하던 거야. 이제 접착제로 채워줘. 이건 쉬운 부분이야. 테두리 안에만 있으면 돼. 빈 공간은 없어야 해. 접착제가 굳기 전에 풍선을 눌러줘. 이제 예이! 재미있는 휴대폰 케이스가 생겼어. 느낌 진짜 좋아. 우와, 네가 만든 거야? 이리 와봐. 세상에, 진짜잖아. 그 말 해주길 기다렸어. 사탕 줄까, 감자칩 줄까? 지불할게. 공평한 거래 같네. 와, 멋지다. 예, 난 감자칩 먹을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어. 뭐 하는 거야? 얼마나 꽉 찔 수 있는지 보고 싶어. 안 돼! 하지 마! 오, 이런!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어. 에? 이게 뭐야? 슬라임 테러 당했어. 미안해요. 말할 수가 있어요. 감자칩 먹을래요? 그래, 뭐 어때? 감자칩 좋아하긴 하거든. 너희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 이건 쌤 거예요. 아빠가 내 차 사준다고 했을 때 더 큰 차일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재미있겠지? 부릉부릉. 날 좋다. 오, 여기 좋은 곳인 것 같아. 대자연의 작품을 감상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네. 하, 바쁜 일상에서 잠시 시간을 내서 쉬는 것도 좋네. 오, 멋져. 펑펑. 와, 저 차 좀 봐. 야, 돌아와. 저것 좀 봐. 커피라미드네. 부숴버리면 안타깝겠어. 도전 수락. 야후. 저것 좀 봐. 아야, 내 머리. 쓰레기 버리는 사람 싫어. 잠깐, 이거 쓸 수 있을 것 같아. 일하러 가보자. 창의력을 발휘할 시간이야. 난 이 부분이 좋아. 겁에 눈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할게. 첫 번째는 완성됐어. 이제 두 번째야. 자, 이제 코를 그려볼게. 정말 귀여워 보일걸. 이제 입을 그릴 차례야. 행복해 보이는 컵이야. 이제 장미빛뺨을 만들어줘. 펜으로 수염을 그릴 거야. 완성되면 잠시 옆에 두어. 종이에서 도끼기를 잘라낼 거야. 컵에 붙일게. 근데 끝 아니야. 탄산음료 뚜껑에 풀을 붙일게. 다른 뚜껑을 붙일 거야. 다음, 고무줄이 필요해. 이걸 뚜껑 주위에 감을게. 이렇게 테이프로 제자리에 고정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잘 고정된 것 같아. 다음, 컵 옆에 칼집을 두 개 내. 다른 쪽도 똑같이 해줘. 살짝만 잘라줘. 이제 말아 올려줘. 다음, 탄산음료수 뚜껑이 필요해. 잘린 부분 위로 고무줄을 걸어 뚜껑이 컵 안에 있게 해줘. 이제 뚜껑을 돌려줘. 단단히 말아줘. 됐다. 두 번째 토끼컵을 만들었어. 와, 이것 좀 봐. 잠깐, 저거 토끼야? 세상에, 너무 귀엽다. 이 차는 한물 갔어. 안녕. 안녕, 나 봐도 돼? 그냥 컵인데. 반짝이가 더 필요하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뭐야, 그거 금가루야? 이제 내 토끼가 너무 밋밋해 보여. 야, 어떻게 한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경진하자. 준비됐어? 출발! 토끼야, 가자! 저것 좀 봐! 내가 이기고 있어! 안 돼! 말도 안 돼! 잠깐만, 멈춰! 오늘 최고다! 말도 안 돼! 이 차는 내 거야! 진짜 끝내준다! 아름다워!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침착하게 도망쳐!